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전망입니다. KBC 여론조사에서는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 표심이 20에서 40%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향후 부동층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40년을 끌어온 만호해역의 어업권 분쟁은 법원이 진도어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만호해역에서의 김농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첨단단지에 20, 30대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상복합 아파트와 고급 주거단지까지 잇따라 들어서며 서울 성수동처럼 일명 힙한 동네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전망인데요.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계파 갈등에 휩싸여 있는 민주당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출석한 이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받게 됐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증거인멸을 조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전국은 큰 파장에 휩싸일 전망입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정치수사라는 오명을 쓰며 역풍을 맞게 되지만 이 대표가 구속되면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당내엔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후폭풍이 거셉니다. 호남 국회의원들도 계파 갈등의 중심에 섰습니다.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은 최고위원을 사퇴하며 부결표 인증 사태와 가결파 색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심장, 호남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당원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고백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친명계인 A 국회의원은 만약 구속된다면 당내가 시끄러워질 것이라며 비대위 구성 등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원내 지도부가 체포한 표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 뒤 열린 보궐선거에선 범친 이재명 개인 홍익표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친명 지도부가 선출되면서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태에 놓여있는 당내 계파 갈등이 더 격화될 것이라는 걱정도 큽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가 구속기로에 놓이며 위기에 처한 민주당.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전망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이번 KBC 여론조사에서는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 표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선호하는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은 20% 안팎. 광주 동남을의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는 부동층이 40%를 넘기도 했는데요. 부동층 표심 공략이 향후 선거 전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광주 동남을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는 질문에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은 무려 41.5%로 조사됐습니다. 동남을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5차 범위 밖 1위를 차지한 김성환 전 동구청장의 지지율은 20.7%. 부동층 표심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남을의 연령대별 부동층을 살펴보면 40대 이하가 50대 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젊은 층의 표심을 누가 파고드냐에 따라 선거 판도가 요동칠 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 9개 선거구에 대한 이번 KBC 여론조사에서 해남안도 진도를 제외한 8곳의 부동층은 20%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이 20에서 40%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민주당 공천은 국민과 권리당원 의사를 50대 50으로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부동층 표심을 얻기 위한
광주 전남 후보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최대 9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기간 귀성길 정체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 오전 10시에서 11시,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인 30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와 10월 1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귀성 소요 시간은 서울에서 광주까지 최대 9시간, 목포까지는 최대 10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귀경의 경우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최대 6시간 반, 목포에서는 최대 7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대 병원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의사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학교 병원의 촉탁의와 진료 의사 등 계약직 의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대병원에서는 지난 2019년 14명에서 올해 6월 기준 4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북대병원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로 김 의원은 소득 대비 업무량 증가로 전임 교수들이 사직한 후 개원하는 사례가 늘면서 특히 교수 채용이 어려운 지방대병원의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0년을 끌어온 만호해역의 어업권 분쟁이 법원이 진도어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해남 어민들의 생계대책 요구에 전라남도가 내놓은 중재안이 오히려 진도와 해남 어민들 간의 갈등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만호해역에서의 김농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370헥타르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김양식 과장인 만호해역은 지난해 말까지 해남 어민들이 40년 이상 김양식을 해온 곳입니다. 해남 어란 어민들은 이곳에서 김양식으로만 1인당 연간 1억 원 안팎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업 분을 놓고 해남과 진도 어민들이 40년 갈등을 빚어왔고 지난해 말 법원 판결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장을 반환해야 할 해남 어민들이 생계 대책을 호소하고 나서자 전라남도가 내놓은 중재안이 또다시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중기안은 올해 어장 10%를 반환하고 오는 2030년 재협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남 어민들은 중기안에 찬성의 뜻을 나타냈지만 진도 어민들은 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도 분에다가는 저희 도에서 최종 내놓은 그 중기안에 좀 따라달라 그 내용으로 지금 저희 이렇게 집회하는 목적이 지금 그 이유입니다. 50대 50 해가지고 지금 10대 90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진도 어민들도 이 선에서는 더 이상 물러나지 못하겠다. 2030년 때는 어쨌든 가져와야 되지 않겠냐는. 어장 반환을 둘러싼 두 지역 어민들 간의 이견이 좁혀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전국 최대 규모의 김양식 어장인 만호해역에서의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그물발에 긴 포자를 붙이는 체묘 마감 시한은 바닷물 수온이 낮아지는 10월 초순. 이때까지 김체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1년 김업을 망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광주 첨단단지는 20, 30대가 몰려드는 광주의 주요 상권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주상복합 아파트와 고급 주거단지까지 잇따라 들어서면서 서울의 성수동처럼 힙하고 부유한 동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주말이면 20, 30대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광주 첨단 시리단길입니다. 곳곳이 빈 땅으로 방치되던 이곳은 불과 10년 새 광주의 주요 상권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고급 상가들이 들어서며 수도권 프랜차이즈들이 광주로 진출할 때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리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권이 조금 변화가 된 지가 이제 한 2년, 3년 정도 됐는데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상가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활발해지고. 주거단지로서의 위용도 속속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 대단지 아파트뿐 아니라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고 최근에는 중심 상권과 맞닿은 고급 펜트하우스까지 공사에 들어가는 등 주거와 상업시설을 모두 갖춘 곳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영산강은 물론 쌍암공원과 첨단체육공원 등 공원과 녹지가 인접해 있어 주거 환경에 대한 선호도도 높습니다. 최근에는 인근 첨단 3지구 분양까지 선전하면서 외연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좀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좀 해주는, 그래서 더 질롭게 좀 살 수 있는 첨단 도시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 길을 위해서 저도 시민들과 함께 연구하고 함께 뛰겠습니다. 산업단지와 빈 땅뿐이었던 첨단이 고급 상가와 주거시설, 녹지를 품은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광주의 성수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전남의 미분양 주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남의 미분양 주택은 3,591호로 한 달 전보다 74호 늘었으며,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한 달 새 124호가 증가한 1,328호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광주의 미분양 주택은 한 달 전보다 125호 감소한 573호였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두 달 연속 238호를 유지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가 감사원에 수백억 원의 요양원 보조금에 대한 공익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 전남지부는 광주시가 나주에 위치한 빛골 정신요양원과 진산요양원에 최근 5년간 3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했지만 어떤 회계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며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노조는 지난달 광주시민 1,058명의 연설을 받아 감사원에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지난 13일 감사원은 감사 실시 여부 결정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광주 지역 최초의 광주시립 점자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의 지상 4층 규모로 개관한 점자도서관은 대면 낭독과 점자자료 제작을 위한 녹음실, 점자 인쇄실 등을 갖췄으며 책마중 공간과 어린이 열람실, 그리고 다목적실도 마련됐습니다. 또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점자기기를 활용한 재활교육과 인문학 강좌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홀로 생활하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순천시 장천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5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A씨는 가족과 오랫동안 연락을 끊은 채 홀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초중고등학교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광주에서는 전체 315개 학교 중 74%에 해당하는 234개 학교에서 1km 반경 안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 지역은 성범죄자 인근 거주율이 전체 학교 853곳 중 215곳으로 25%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순천대의 글로컬 대학 30 본지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순천대 글로컬 대학 지산학 거버넌스 출범식과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순천대의 글로컬 대학 30 본대학 지정은 전남을 포함한 관내 모든 지역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남도는 순천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글로컬 대학 선정 지원과 운영, 특화 분야 협력 모델 구축, 그리고 지역 평생교육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